또 보고 갑시다. 현재 시간 9시 반인데 안 올라갔네. 이건 자동이 아닌가? 자동을 맞춰야 되겠죠. 자, 항상 저는 표현합니다. 습이 갇혔을 때 세포 2차 폐가 오고 그 2차 폐는 결국은 꽃과 열매에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게 습이 갇혀 있으면 답답해. 그리고 막 이 대가리가 다 뜨잖아, 그죠? 막 대가리가 막 니나노옥 하면서 다 뜨는 거야. 자, 이게 종쳐 있다가 팡팡팡 터졌을 때 2차 피해가 증가하는 거죠. 올해는 이거 총체가 유독 심하네요. 뒤늦게 이제 총체가 심해졌어. 건조해서 확 증가하다가 다습에서 다 터지는 거죠. 이 건조의 키워드, 다습의 키워드, 이게 무서운 것 같아. 자, 아우, 너무 꿉꿉해서 오래 머물고 싶진 않아요. 자, 요런 느낌. 저 생리장이 많이 나오죠. 저 안 보이나? 자, 생리장이. 모든 농가에서 아마 이 생리장이가 증가할 겁니다. 하, 됐나? 짧게 봅시다. 너무 꿉꿉해. 자, 참고해봐요. 얘는 그래도 그렇게, 온실은 없다. 그렇네. 자, 쓰다. 에이, 모든 농가의 온실이 심한 건 아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입구 쪽이 확실히 슬슬 잎이 바뀌네요. 그렇네. 고온이라면 입구가 아니겠죠. 왜 입구에서부터 이런 바이러스가 더 많이 생길까? 왜? 여기에 충이 더 빨리 시작될 거니까. 자, 봐봐요. 저 보면 대가리 정상 아니죠? 자, 쓰다. 자, 물을 얻는다. 물을. 아,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이 공급이 되고 물이 좀 더 오래 머문다, 이 느낌. 자, 이상입니다. 저는 계속 이제 하우스를 다니기 때문에 하우스의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뭔 얘기냐면,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습하잖아. 아, 그런 데는 저도 솔직히 머물기가 싫다는 거지. 자, 그래서 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뭔 것 같아요? 아,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얼룩이 바이러스 고온장에. 이게 조금씩 달라. 뭔 것 같아요? 고온? 진짜 바이러스? 얼룩이? 자, 요걸 기준을 만들어내요. 자, 종자를 보러 왔어요. 종자가 이게 저는 알지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계속 저는 데이터를 모읍니다. 왜? 저랑 같이 가는 우리 농민들, 그분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되려고. 이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나의 생계, 너의 생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자, 제가 유튜브에서 막 좀 심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매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생계가 더 나아질 겁니다. 왜? 제가 기준을 잡아줄 거니까. 자, 그러면 똑같아. 내가 좀 나아지면, 아, 또 우리 배대표 형 도와줄게,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너의 생계, 나의 생계, 우리 아이들의 생계. 항상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 같이 사는 거니까. 일단 쓰다. 자, 옆동이랑 이동이랑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 자, 그걸 보는 겁니다. 식물은 말이에요, 딱 봤을 때 대가리가 중요해요. 대가리, 대가리, 그리고 잎색깔, 그 다음 영역이 자, 생기, 그리고 이제 선명함, 이런 부분들. 이게 분명히 기준이 있대도, 기준이, 자,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느낌. 이게 살짝 떨어졌네. 여긴 센서가 좀 틀린가 보다. 센서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신초 중간 묵은 잎, 중간 묵은 잎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들어간다, 이런 느낌. 그렇게 되면 품질에서 2차 폐이가 온다는 거지. 여기도 이게 있잖아. 이게 고온 같은데. 이게 고온 같아요, 느낌이. 자,
물 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한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비료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5대비료 N 미량유수를 1, 2, 3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이 지금 안 좋은 느낌이야. 선명하지가 않아. 자, 선명함을 살려내세요. 이런 걸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나타난데도 열매에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력을 느끼는 거지. 이상입니다. 아이고, 종자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 말자. 자, 저는 아니까. 저는 아니까. 어휴, 보라 좀 지나가자. 쏘면 안 된다 너. 응? 쏘면 같이 쏴버린다. 자, 느느이 말하지만 대가리 굵기, 대가리 굵기 요거 요거 아직 기형까지는 아니죠. 요게 바이러스 검사하는 기계가 있긴 있대요. 근데 알잖아요. 큰 틀만 잡아가면 돼. 어차피 원리는 다 비슷한 거니까. 자, 대가리 굵기, 그리고 이게 지금 총체가 있구나. 총체 모든 지금 충은 다 증가하는 중이에요. 얘는 이제 균이고, 균충이 증가한다. 왜? 아, 다습이니까. 다습은 곰팡이니까. 나방은 이제 애벌레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뭘 개선할래요? 뭘? 일단 습을 개선해야 되겠지. 습을, 습이 안 맞으니까 더 우거지는 거지. 습을 개선해야 되고. 천장은 어디 갔어? 아, 천장은 저 뒤에만 있네. 이 센터는 없네요. 왜? 그렇네. 자, 비료보다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에서 2차 피해가 더 많이 오는 거니까. 자, 그런 느낌. 볼. 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참고를 해요. 이상입니다.